강화도 북서쪽에 있는 작은 섬 교동도 검문소를 통과해 다리를 지나자 작은 시장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교동의 중심에 대룡시장이 있는데요.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인 연백장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겁니다.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미선이 거기서 6.25 때 몰려. 빛바랜 간판, 이발소, 약방, 떡집. 골목골목에 100여 개의 상점이 오랜 역사를 보여줍니다. 옛날 이거 6.25 때 형성된 시장이에요. 내 나이가 72인데 고추 같은 거 농사지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를 사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제가 이걸 팔아요. 시간이 멈춘 듯한 시장 한켠에선 젊은 사람들이 뉴트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백 실향민들이 향수가 담긴 이북식 만두와 인절미 강아지 떡은 그 맛을 젊은 세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기가 좋아. 쌀이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실향민 2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먹던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강아지 떡도 이북식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수아들한테 인절미 안 뺏기려고 부모님들이 지혜를 모아 만들어 먹던 떡이에요. 이것도. 교동도는 고려와 조선시대 국제교역의 중간 기착지이자 삼도 수군 통어영이 있던 곳이기도 한데요. 1127년 고려 인종 때 지어진 교동향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로 교동도가 역사를 품은 고장임을 보여줍니다. 보고 느낄 거리가 풍부한 섬, 교동도 여행길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2014년 다리로 연결된 데 이어 최근 화계산에 모노레일이 놓여졌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황해도 연백평야인데요. 강화 모노레일을 타고 화계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한과의 거리는 불과 2.6km. 모노레일 차창 밖으로 황해도 연백평야가 손에 잡힐 듯 펼쳐집니다. 북한도 보이고 오랜만에 이런 데 와가지고 이 시장도 아기자기해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모노레일 승강장은 대룡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북녘당과 서해바다, 강화도 성 모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오늘 10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화계산 모노레일은 상행 1000m, 하행 1000m, 왕복 2km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시는 거에서 왕복 40분 정도 구성되어 있고 나중에 좋은 날씨에 좋은 전망으로 저희가 대접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란했던 역사와 분단의 아픔이 담겨있는 교동도가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룬 뉴트로 여행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용욱입니다.